대방광불하은경 왕복설하. 서방의 가해락 세계 차하장세계해서의 자유세계해 아니면 가해락보강명이여 비세계종중에 유후국토 아니면 출생사항묘 자신구요 불호는 향영공덕보호장음이시며 어피 열애대중해중에 유보살 마하살 아니면 월강향연보장음이요 여세계해 미진수 제보살로 구하야 내래불소하사 각현십종일체보양중묘하루 누가군하야 변만 허공하야 이불삼멸하며 부연십종무변색상중보왕 누가운하며 부연십종보등향염 누가운하며 부연십종일체진주 누가운하며 부연십종일체보하 누가운하며 부연십종보영락장 영락장엄 누가군하며 부연십종보현시방일체장엄 광명장 누가군하며 부연십종중보 중보 마할 간착고 간착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조금 나오겠지만 중간중간에 사이사이 박아가지고 섞어놓는 걸 간착이랍니다. 그 보말 그 보배 가루로 간척했는 거, 보배 가루로 사이사이에 콱 박아 이어놨다 이 말입니다. 보말 간착 장엄 누가군하며 부연 십종 중보 주변 시방일체 장엄 누가군하며 부연 십종 하문 탕망 누가운하며 여시등 세계의 미진수 누가운이 실변허공하야 이 불삼멸이라 현시운이의 향불장래하야 이위공양하고 저거서방의 각하장 징검엽 대보장 사자지자하야 어기자상의 결과부자 하시니라. 이 하장세계 바다 서쪽에 다음 세계 바다가 있으니 이름이 가해락 보강명이라. 가히 사랑할 만하고 즐기만 하고 좋아할 만한 보배 광명이요. 그 세계 바다 가운데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출생 최상의 묘한 자신구 뭐 몸을 돕는 그 기구들이 이제 출생하는 것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향령 공덕 보장음시다. 저 열의 대중바다 가운데 보살 마산이 있으니 이름이 월강 향령 보배 보장음이라. 향령으로 널리 장엄한 불이라. 세계바다 미진수 모든 보살과 함께 부처님의 처소에 와서 각각 열 가지 온갖 보배 향과 묘한 꽃 향과 꽃으로 장엄한 누각구름을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하게 가득하여 흩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열 가지 끝없는 색상의 여러 보배향 누각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보배등, 보배등불 향기 불꽃 누각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온갖 진주 누각구름을 나타내고 또 열 가지 온갖 보배 꽃 누각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보배 영락으로 장엄한 누각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시방에 널리 나타내는 온갖 장엄 광명장 누각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여러 법의 가루로 사이사이 나왔네요. 섞어 장엄한 누각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많은 법의로 시방에 두루한 온갖 장엄 누각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꽃무린 방울 거무린. 그러니까 지금 통도사 그 영산전에 가보시면은
다보 여래와 서가 여래가 앉아 계시는 다보탑이 있습니다. 영산전 벽화에. 거기 가보면은 금탁이라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택망이 나왔지 않습니까? 택망이 나왔는데 금탁이라 해가지고 그 금으로 해가지고 방울을 만들어가지고 장엄을 많이 했죠. 그게 전부 그냥 있는 게 풍경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절에 많이 달려가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전 속에 쭉 나오는 것을 그 형상화시켜 놓은 게 우리 저기 정각들입니다. 방울 거물인 누각구름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세계 바다의 미진수 누각구름이 허공에 다 가득하여 흩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구름을 나타내고 나서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공양하고 곧 서방에다가 각 진검엽 진짜 금으로 금잎사귀 대보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사자자 위에 결과부자를 맺고 앉았다. 또 이제 비유리 세계 보석을 얘기하는 거죠. 뭐 유리처럼 투명한 차 하장세계해 북에 자유세계해 아니명 비유리 연화강 원만장이요 피세계종중의 유국토 아니명 우발라하 장엄이요 불호는 보제당성음왕이요 피열의 대중해중의 유보살마하사라니 명사자분신광명이라여 세계의 미진수제보살로 구하야 내래불소하야 각현십종일체향만이 중묘수운하야 변만허공하야 이불삼멸하며 부연십종 밀렴 묘향장엄수원하이며 부연십종하여 일체무변색상수장엄수원하이며 부연십종일체화추잡장엄수원하 추잡이라는 게 두루두루하다 이 말입니다. 부연십종일체보여원망광장엄수원하며 부연십종현일체전단향보살신장엄수원하며 부연십종현왕석도량처부사의장엄수원하며 부연십종중보의복장여일광명수원하며 부연십종 보발일체 여러염성수원하시니 여시등 세계의 미진수순이 실변허공하야 이불삼멸이르라 현시우리의 향불장래하사이위고양하고 저거 북방에 가하작 만이등 연하장 사자지자하야 어기자상의 겨울가부자 하시니라. 이 하장세계바다 북쪽에 다음 세계바다가 있으니 이름은 비유리 연하강 원만장이요 그 세계종 가운데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우발라하 장엄이요 우발라하 우발라는 청년하죠. 청년하. 황년하는 뭡니까? 구물뚜하. 홍년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홍년하면 홍년하는 옴마니 파드메훔 파드메화 옴마니 반메움하죠. 파드메화. 울발라하는 청년하. 구물뚜하는 황년하. 파드메화는 홍년하. 백년하는 뭐죠? 분다리카라고 하죠. 묘법연화경할 때 분다리카. 부처님의 명호는 보제당음왕이시다. 저 열의 대중바다 가운데 보살 마하사는 이름이 사자분신 광명이라. 세계바다 미진수 보살 마하사가 함께 부처님의 처소에 와서 각각 열 가지의 온갖 향만이로 된 여러 묘한 나무구름을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흩어지지 아니하며 또 열 가지 빽빽한 나뭇잎 묘한 향기로 장엄한 나무구름을 나타냈다. 왜? 허공에서 산멸하지 아니하는가, 흩어지고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이거 이제 수행하다가 산멸 속에서도 나오죠. 산멸하는 것은 아무리 부처님이 훌륭한 부처님이
석정진 중에 나타나더라도 산멸하는 것은 그 악기운으로 형성된 것이라서 헛것이고 경계에 불과하고, 갈수록 부처님의 모습이 더 또렷해지고 진검으로 눈코 입기가 또렷하게 정진하다가 나타나면은 아 이것은 상서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효스님께서도 그 대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셨다고 해서 정진하다가 아 이거는 헛것이다 해서 그 몰라 보면은 그 이제 견치견에 그렇게 떨어지면은 그 개검치견이나 견치견이 떨어지면은 자장율사처럼 그 부처님은 아니지만은 그 누구죠? 문수보살을 챙겨 할 때도 죽은 개 지고 왔다고 해서 쫓아내 버렸는데 그 노인네가 개를 지기 위해서 내려놓으니까 개는 사자를 변하고 사자라고 변하고 청사자로 변하고 그 노인은 그 사자를 타고 가버렸다. 이것도 화엄경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은 어디에 비유합니까? 흰 코끼리. 문수보살은 푸른 사자를 타고 다니시고 관세음보살님은 붉은 연꽃을 타고 다니시죠. 우리는 이제 KTX 타고 다니고 또 열 가지 온갖 거지 없는 세상에 나무 장엄을 하여나는 나무 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온갖 꽃이 두루 펼쳐 장엄한 나무 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온갖 법의 불꽃이 원만한 광명으로 장엄한 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온갖 전단형 보살 몸을 나타내요. 장엄하는 나무구름을 나타내며 또 10가지 진한 예적 도량 처소가 부사염을 나타내어 장엄하는 나무구름을 나타내며 또 10가지 온갖 법의 의복 창고의 햇빛처럼 밝은 나무구름을 나타내며 또 10가지 온갖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음성을 널리 내는 나무구름을 나타내시어 이와 같은 세계바다 미진수 나무구름이 허공에다 두루하여 흩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구름을 나타내고 나서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공양하고 곧 북방에다가 각각 마니등 연화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사자자 위에 가부자를 맺고 앉았다. 가부자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때문에 앉죠? 삼매에 곧 들 것이다. 삼매에 들면 뭘 받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가피를 받고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뽀빠이 시금치 먹은 것처럼 이제 힘 쫙 쓴다 이것이요. 그 다음에 동북방, 동북방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뭐가 나왔습니까? 동남방, 동남방 나오면 또 서남방, 서남방 나오면은 서북방, 서북방 나오면은 하방, 그 다음에 상방, 마지막에 하방, 상방도 외우시기 힘들면 이 하상아, 하상아, 하방이고 상방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외워지죠. 차 하장세계해 동북방해 차유세계 차유세계해 아니며 흥연부당금 바라 파려색당이요 피세계 종중의 유국토하니 명중보장음이요 부르는 일체 법무의 등이시며 피열의 대중의 중의 유보살마살하니 명체성광명등 무진공덕장이라여 세계의 미진수 제보살로 구하야 내래불소하야 각편십종 무변색상 보현화장 사자자운하야 변만허공하야 이불삼멸하며 부연십종만이 왕광명 부연십종일체장응구 종종교식 사자자자운하며 부연십종 중보 만자인가요? 만등염장 사자자자운하며 부연십종보우 보호영락사자자운하며 부연십종일체향하 보호영락장사자좌운하며 부연십종시현 일체불자장엄만이왕장사자자운하며 부연십종호유 개 무슨 장교? 첸장교? 예? 숙제 나왔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개, 그, 제, 영락, 일체, 장엄, 사자, 자운, 하며, 지금 사자자가 이제 죽어, 주는 것 같습니다. 부연, 십종, 일체, 만이, 수, 보, 제, 경, 지, 경, 수, 보, 지, 경, 가지, 지, 자, 줄기, 경, 자, 지, 경, 장,
사자자운하며 부연십종보향간식 일광명장 사자자운하시니 여시등 세계에 미진수 사자자운이 실변후공하야 이불삼멸이려라 현시운이의 향불장례하사 이미 공양하고 서거동북방에 가화작 보여나마니 광당 사자지자하야 어기자상의 결가부자 하시나니라. 이 화장세계바다 동북방에 다음 세계바다가 있으니 이름이 연부당금파리 색 당이요. 단이 아니고 당입니다. 그 세계 바다 세계 가운데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중보장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법에 두려움이 없는 등불이시라. 저 열의 대중바다 가운데 보살 마산이 있으니 이름이 가장 수성한 강명 등에 담이 없는 공덕의 갈무리 창고이다. 세계 바다 미진수 모든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의 처소에 와서 각각 열 가지 끝없는 색상의 보배 연화장 사자자 구름을 나타내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흩어지지 않으며 또 열 가지 만이왕 강명장 사자자 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온갖 장은거리로서 여러 가지로 꾸민 사자자 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온갖 보배로 된 하만 등 불꽃 하만 등 불꽃장인 사자자 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보배 영락을 널리 비내리는 사자자 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온갖 향기나는 꽃법의 영락장인 사자자 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모든 부처님 자리의 장엄을 나타내 보이는 만이왕장인 사자자 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문과 창과 섬돌과 모든 영락으로 온갖 것을 장엄한 사자자 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온갖 만이로 된 나무의 법의 가지와 줄기장인 사자자 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법의 향으로 사이사이에 꾸민 햇빛 광명장인 사자자 구름을 나타내어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구름처럼 많은 사자자를 나타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계바다 미진수의 사자자가 엄청 많은 것이 허공에 다 두루하여 흩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구름을 나타내고 나서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공양하고 곧 동북방에다가 각각 법의 연꽃만이 빛 깃대인 사자자를 변화해 만들고 그 사자자 위에 결과부자를 맺고 앉았다. 아, 우리 법문할 때 사자자에 오르사 하는 게 이게 전부 함경 얘기라 이런 게 지금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법문에 예식하고 의식하는 게 거의 함경에 많이 준해가 있습니다. 동남방의 금장음 세계라. 이 화장세계바다 자, 화장 세계의 동남방의 자유 세계의 한이명 금장음 유리강 보조요 피 세계 종중의 유국토 하니 명 청정양강명이여 부르는 보희 신심왕이시며 피열의 대중해중의 유보살 마사라니 명비등 보명이라여 세계의 미진수 제보살로 구하야 내래불소하사 각현 십종일체여이왕 만이장운하야 변만허공하야 이불삼멸한 부연십종 제청보 일체화 장엄 장운하며 부연십종 일체향 만이장운하며 부연십종 보염등 장운하며 부연십종 시연불신통 설법 만이광 장운하며 부연십종 현일체의복 장엄 색상만이 장운하며 부연십종 일체보하 총광명장운하며 부연십종 보여 포망영택 엄장운하며 부연십종만이 위대연하 어찌됩니까? 부현십종만이로 위대현하위망장운하며 부현십종현일체부사의 장엄구 색상장운하시니 여시등 세계의 미진수 중보장운이 벼실변허공하야
이불 삼멸이르라 현시운이에 향불장래하사 이위 혼양하고 저그 동남방에 가화작 보연하장 사자지좌하야 의기좌상의 결과부자하시니라. 이 하장 세계 바다 동남방에 다음 세계 바다가 있으니 이름을 금장엄 유리강 으로 널리 비춤이요. 그 세계 바다 가운데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향 광명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보희 심신왕이시니라. 저 열의 대중바다 가운데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해등 보명이다. 세계 바다 미진수 보살 마살과 함께 부처님의 처소에 와서 각각 열 가지 온갖 여의왕만이로 된 휘장구름을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 가다가여 흩어지지 아니하며 또 열 가지 제청보배와 온갖 꽃으로 장엄한 휘장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온갖 향만인 휘장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보배꽃 불덩인 휘장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부처님의 신통과 설법을 나타내 보이는 만희왕인 휘장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온갖 어복 장엄의 색상을 나타내는 만희 휘장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온갖 보배꽃 무더기의 광명인 휘장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보배 거물 풍경인 휘장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만희로 자대가 되고 연꽃으로 거물이 된 휘장구름을 나타내며 또 열 가지 온갖 부사에 의한 장엄거리의 색상을 나타내는 휘장구름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세계 바다 미진수의 온갖 보배로 된 휘장구름이 허공에 두루 다 두루 하여 흩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구름을 나타내고 나서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공양하고 곧 동남방에다가 각각 보배 연화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고 그 사자자 위에 과부자를 맺고 앉았다. 지금 계속 본문만 하니까 또 주무실 분이 계시고 조실 스님이 계시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강의 들으시다가 인터넷으로 들으시다가 또 조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약간 이렇게 간담을 하나 엮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에 가면 풍경이 굉장히 많은데 그 풍경을 보고 풍경송이라고 제가 귀신론 할 때 한번 소개해 드렸죠. 참 좋은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통신시구의 개허공이라 온몸이 입이 돼가지고 허공에 매달려서라. 풍경은 통째로 입이잖아요. 통신이 시구라 온몸이 시구 입이 돼서 개허공이라 허공에 매달려서라.